3608번님의 문자 사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든든한 이수범 전문가님, 엔캠 수익 너무 감사드려요. 와, 너무 축하드립니다. 엔캠 수 보유를 하셨었군요.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지금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. 지금 63,000원에 10% 정도 비중인데 손실 중이에요 라고 하셨어요. 이번 주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유동성 장세 속에 주가 상승세는 쭉쭉 가지만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. 증권사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, 장세에 대해서. 한미반도체 근데 워낙 좀 잘 갔기 때문에 전문가님. 물론 평단가는 지금의 종가에 비해서 좀 높지만요. 월봉, 주봉 보더라도 계속해서 좀 잘 가지 않을까.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워낙 반도체에 대해서 뷰가 좀 긍정적이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에 이제 크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, 그쵸. 사실 반도체 종목은 1월달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수익 실현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너무나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네. 사실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건 당연히 이제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자,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제 기관의 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기관 뷰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차트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기관의 뷰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한미반도체 이제 목표라고 검색을 하게 되시면 관련된 사실 이제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쫙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. 근데 11월 달 이후에는 레포트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지금 평균 이제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 약 한 7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이제 7만 2천 원에서 7만 4천 원 정도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흐름인 상황이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통해서 기관의 지금 뷰가 지금 현재 기관의 매수세로 정말 잘 연결되고 있는지 유무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렸었죠. 자, 그런데 기관은 지금 엄청나게 또 줄매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지금 단연 좀 눈에 띄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투신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셉니다. 그죠? 최근 한 달 동안 투신에서 거의 다 매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 사모펀드 쪽, 연기금 쪽에서도 지속적인 매물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.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본격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다시 매수 주체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사실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개인이 끌어올릴 만한 시가총액이 아닙니다.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금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기관의 이제 매수세 유입을 좀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비중 10% 정도만 들고 가시죠. 일단 뭐 매수가 여기서 손절하고 뭐 이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구간을 또 다시 한번 다져서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한번 양측에서 동시에 이제 매수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? 한미반도체는 본격적으로 10% 이상씩 폭등합니다. 예전 사례를 맨날 보세요. 10%, 13% 이렇게 매번 급등해요. 그래서 한 방이 있는 제가 종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곽동신 부회장의 지금 뭐 지분 매입은 지금 당연히 조금 없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매수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상당히 주주 신화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유념을 좀 해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전고점 67,900원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. 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10% 정도 비중만 좀 들고 가시고요.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기관의 뷰들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